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아요, 참 예쁘죠? 베란다에서 키우기, 이 방그늘에서 키우기 딱 좋은 아이랍니다. 예, 이름은 필레아 페페라고 해요. 오늘은 요 자구를 자구 몇 개나 나와 있죠? 요 분리 안 해준다고 뿌리가 막그 줄기가 완전 굵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해서 엄마가 덜 힘들도록 따로 심어줘야 되겠어요. 이 아이는 그냥 심음만 주면 방그늘에서 아주 그냥 알아서 외목대로 이렇게 자기가 목대를 만드는 아이랍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이렇게 초록초록하니 예쁘게 있어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순하고 거기다가 뭐 햇빛 요구량도 적고요. 이렇게 작은 분에 심어놔도 금방 자라는 아이랍니다. 동글동글하니 너무 귀엽죠? 이 아이는 사연이 있는 아이라 제가 이 화분에 심어서 키우고 있는 아이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아이를 접했을 때 여기 뒤에 볼까요? 얘는 지금 좀 튼실해요. 그 집에서는 더 여리여리했어요. 이 자구들이 조금 빳빳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자구들도 정말 여리여리한 손대기도 무서운 그런 아이를 딱 하나 얻어왔어요. 그래서 몇년 키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튼실하고 건강하게 자라주고 또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고 또 분가도 시키고 나눔도 하고.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오늘 분리 한번 시켜볼게요. 이 아이는, 이 아이 얘기 한번 할까요? 이렇게 사연이 있는 아이라 얘기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일전에 나눔을 하고 보내는 과정에서 그분이 또 저한테 감사 표시로 또 선물을 보내셔요. 냄비를 선물로 보내셨는데 그 냄비 택배 상자에 같이 따라왔더라고요. 이 아이가 살 운명이었죠. 제가 이 아이를 보낼 때는 화분에 심지 않고 그냥 여기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있잖아, 뽁뽁이에 이렇게 화장지 사고 뽁뽁이에 사서, 아주 작으니까 납작했겠죠. 그러니까 발견을 못하고. 그분이 저한테 택배를 선물로 보내는 택배 상자에 완충제로서 썼는데, 그 아이가 그대로 제가 테이핑을 한걸 제가 알잖아요. 포장한 걸. 이렇게 택배를 푸는데 얘가 그 제가 테이핑했던 그 뽁뽁이 그 모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여름에 얼마나 그때 여름이었어요. 얼마나 그래도 얘가 잎파리 하나만 딱 떨어지고 그대로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이 아이가 살 운명이었죠. 그래서 제가 얼른 또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포장해서 정말 주인에게 진짜 주인에게 다시 보낼 예정이랍니다. 아, 이 아이 보면은 아주 웃음이 나요. 그래서 이 아이도 조금 따로 심어놨다가 또 키우고 싶으신 분들 또 나눔할 수 있도록 키워볼게요. 식물 키우는 게 이렇지 뭐, 그죠? 키워서 또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 나누고 또 키워보는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면 더 정이 가지 않겠어요? 그죠? 이 아이는 특별히 뭐 그림을 많이 쓰지 않아요. 제가 이제 여기 준비해 놓은 포트에도 제가 일전에 우리 재량용 분갈이 하고 나온 재활용 흙을 이용해서 아래에 깔았어요. 그러니까 배수가 좀잘 되면 좋겠어요, 이 아이는. 그래서 아래 깔아놓고 이제 위에만 상토를 조금 더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할 거예요. 밑에는 마사나 이렇게 흙이 굉장히 거칠어요. 거칠거든요. 근데 재활용 흙도 괜찮아요. 얘가 완전히 독립을 했네요.
진짜 떨어져서 독립을 했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막 손을 대지 않아도 독립을 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먹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얘는 튼실해서 아주 잘 자랄 것 같아요. 제가 예쁜 분에 심어주고 싶지만 또 어디로 택배로 보내고 하려면 부담이 돼서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분에 심어주고 심어서 키우면 받으시는 분이 보세요. 이렇게 순하게 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두 개만 뗄라 했는데 세 개 떼야 될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자구를 또 달아주겠죠. 얘는 분갈이도 자주 안 해주고요. 오늘은 이렇게 세 개 했습니다. 세 개를 분리를 해서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아래쪽에는 아주 축박한 흙이에요. 배수성이 좀 마사가 많이 섞인 그런 흙을 거의 절반 이상 넣었고요. 위쪽에는 조금의 영양이 있어야 되니까 상토 성분이 많은 흙을 사용했습니다. 얘는 흙을 그냥 그다지 뭐 까탈스럽지 않은 아이라 그냥 집에 있는 흙 사용하셔도 충분히 잘 자랄 수 있어요. 햇빛에 내놓는 것보다 반 그늘 해서 지금은 저는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어른 아이들은 베란다에서 키우기 딱 좋아요. 어이구. 햇빛 안 타죠. 겨울에는 저는 그냥 베란다 안쪽에서 그냥 키워요. 아주 추운 날에는 제가 제 방 창틀까지는 올려주고요. 저는 남부지방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좀 모든 식물을 베란다에서 월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날로 안 피웁니다. 아주 추운 날에는 창 쪽에 조금 뭐 있는 아이들 약간 덮어주는 그 정도로 식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좀 더 자라면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 아이들 심었는데요. 이 아이들 또 조금 자라면 자라는 모습. 자구들 많이 달아가지고 제가 유박비료 있잖아요. 유박비료를 위에 조금 올려줬습니다. 엄마도 영양이 필요하잖아. 그죠? 이 많은 새끼들을 키우는데. 지금도 새끼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지금 자라고 있네요. 이 아이도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분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구가, 예. 네. 맞아요. 이 아이까지 네 개째 나오고 있어요. 필리아 페페는 순한 아이라 뭐 흙은 그냥 배수 잘 되는 흙이라 생각하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동글동글하니. 오늘 이렇게 필리아 페페 분리 독립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예쁘게 자라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이바이.